네, 반갑습니다. 7월 29일 언론이 넣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을 다들 보셨다시피 뭐 상당 부분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이하 뭐 다들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같이 하면서, 일단은 빠졌고요.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구독하기, 요즘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느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회원분들한테 매일 드린 종목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막 마냥 또 좋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또 그만큼 시장 자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더 유념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가입 문의도 가능하십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0.12%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3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184원 36전. 뭐 거의 뭐 비슷한데요. 지금 19전 계속 이제 실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1번을, 아이고, 이게 안 고쳐졌네. 1번이 이제 금리 인하 할 것인가. 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데, 뭐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상하이에서 30일, 31일 날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이후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시장 올리는 것은 경기 민감주, 그죠?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바로 기술주들, 이런 쪽이 지금 현재 계속적인 강세를 나타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8%, 코스닥이 4%가 빠졌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우리나라 자체적인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1번, 금리나 할 것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나는 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에 따라서 지금 7월달 말고 다음 또 다시 금리를 결정할 때도 금리 인하를 할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만에 두번 하기는 힘들겠고, 다만 한 번에 한번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유럽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글로벌 증시 자체를 선진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이머징 마켓, 바로 개도국이라 개발도상국들과 상당한 갭이 이제 현재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금리나는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빠지는데 현재 미국 그 일본 증시가 많이 안 빠져요. 대신 일본 증시도 좋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일본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엮어서 봐야 되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바로 오늘 2번,
자, 긴급 점검입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을 오늘 점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앞서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지금 외국인들만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만 매수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변했을 때, 매도로 전환이 되었을 때 지수는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포지션이 매도로 조금만 바뀌어버리니까 지수는 갑작스럽게 크게 빠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기관도 거기에 매수를 동참하다가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오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티키카카가 돼야 돼요. 줬다 주고 기브앤테이크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증시를 올려야 되거든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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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물량을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고 있는데 기관은 계속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도 팔았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 자체는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수급에 대한 공백이 생겨버려요.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빠져버려요. 근데 거기에 투자 심리라도 좋았으면 개인이라도 받겠죠. 개인이 높은 걸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투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증시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증시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시가 나쁜 상황에서 개인들이 받겠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급락을 불러왔다. 근데 외국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기관의 문제였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코스피, 코스닥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아, 이게 참 진짜 문제예요. 자, 일단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수급부터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팔아버리거든요. 팔아버리고 거기에 금융투자, 결국에는 금융투자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증권사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증권사에 들어와 있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돈이에요. 그 돈이 지금 들어오고 그 돈으로 지금 지수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거 퍽이나 막아지겠습니까? 자, 투신 매도 쳐버리잖아요. 연기금 진작에 사든가. 오늘 이걸 이렇게 사더라도 이게 방어가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이 많이 빠진 요량하고는, 그렇게 큰 매도세 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 번 더 매수 금액 자체가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투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투신이 코스닥에서도 엄청난 매도를 기록하면서 오늘 지수를 크게 빠뜨리는 오늘 4%까지 빠졌는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투신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저의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요. 일본계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투자 신탁은 어차피 투자 신탁에 대한 애탁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자산 운용사에 운영을 맡깁니다. 그럼 그 자산 운용사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계 지분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가진 자산 운용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회사에서의 지금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된 부분도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내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이 자금들에 대한 운용을 100%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고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속속들이 한 개씩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뭐 롯데에 대한 부분, 뭐 ABC마트에 대한 부분,
뭐 다이소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도 은근히 일본계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 이런 사태를 비롯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금융업종 자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 국내 증시에서도 제가 뭐 농담삼아 와타나베 부인에 대한 금액을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일본계 자금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자산운용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언급을 다시 한번 더 해드리는 것은 금융시장 자체에서도 일본계 자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거대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일적인 현상들로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만큼 어차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공백으로 인해 그리고 우려감으로 인해 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인해서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기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조금 봐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코스피부터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꾸준히 해오면서 앞에서도 한번 표를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지수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적인 딜레이가 얼마 걸린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딜레이가 걸린다 했죠. 그럼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엔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뒤에 이 흐름이 나타났고,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평 자체에 대한 지지를 한 번은 벗어나줘야 된다 저는 판단해요. 한 번은 벗어놔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개인들의 투매가 이루어지고 밑에서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림 자체를 조금 크게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자, 위에 있는 요 자리 보이시죠, 지금? 2218포인트, 2220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예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더 주봉으로 돌려보더라도,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요거를 일봉으로 바꿔볼게요. 일봉으로 바꿔보면, 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가 지금 2210포인트, 2220포인트가 자, 요런 그림 안에서의 한 번에, 뭡니까? 지금,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는 급등한다. 어떤 포인트가 23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린다는 거죠. 그냥 지금은 여기 올라가기 전에, 한 번에 마지막 흔들어 보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코스피는 과하게 빠지면 과하게 빠지는 대로 반등도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과하게 빠지고 반등을 드라이브를 걸면 그때는 2350포인트까지 보내기 위해서 반작용을 강하게 주는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현금은 지금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자체에 대한 하방을, 제가 판단했을 때 2000포인트를 한번 무너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 번씩 무너줘야지만 투매가 나타나고 좀 더 좋은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밑으로는 조금 감안하자. 다만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무작정 바닥이 어디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기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요. 대신에 금리인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 지금 조금 문제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익실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런 박스권에 대해서 갇혀져 있는 시세를 낼 수 있는 매집 구간 안에 놓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큰 시세 자체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가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시세를 많이 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2007년도에 올랐던 부분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지수 자체도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삼봉의 형태를 띄고 난 다음에 증시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밑에서 또다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 자리가 또 형성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고가 권역에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보면 되겠죠. 900포인트하고 700포인트, 750포인트, 760포인트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계단식으로 지금 빵 때렸다가 올렸다가 때렸다가 저항으로 봤죠.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지만 잡아준다면 이것도 오히려 지금 현재 앞서서 봤던 760포인트 보이셨죠? 그럼 요거를 자 요런 자리가 시세를 다시 한번 더 받아서 올릴 수 있는 요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각도가 커졌습니다. 각도가 커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세력이 개입하지 않고는 각도는 커질 수 없어요. 각도는. 그러면 오늘이 지금 블랙 먼데이 엄청 힘든 날 이렇게만 표현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방을 다지고 난 다음에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갭으로 뜰 수 있는 여건을 형성시키고 있다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일시적인 먼저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본다면 이 자리거든요. 지금 한 6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보면 될 것 같은데 600포인트에서 598, 뭐 595 정도 됩니다.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흘러내릴 수 있다. 대신에 여기에서 흘러내린다고 해서 곧장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는다. 자, 하단이 어때요, 지금? 하단이 1, 2, 3, 4, 5, 맞죠? 6, 8. 8번 지금 빠밤, 빠바바바밤, 빰빰. 그죠? 이렇게 하방을 계속적으로 찍었다는 것은 힘이 없다라고 했죠. 하방을 많이 찍는다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강하다, 약하다. 약하게 나오는 걸.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시세가 뭔가가 이제 호재라든지 악재 모멘트 터지면 또다시 방향성을 잡고 상단으로 발산되든지 하단으로 발산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붙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바로 600포인트 전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618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한 번만에 4% 빠졌습니다. 이거는 하루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당 부분 크게 빠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정 부분 내일 시장에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붙을 건데 대신에 그 반등 자체는 추세적 반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반등 부분에서의 약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기간이 문제예요. 자, 3번. 반도체 왜 쩔쩔 이렇게 쩔쩔 매나? 언젠가는 터질 것이 왔다. 터질 것이었다. 표현했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회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조금은 놀랐던 게, 아, 일본 자금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진출을 했었던 것이 사실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가 동남아만 가더라도, 동남아는 대부분 다 친일적이에요. 일본 상품도 엄청 많고, 일본의 차들도 많이 사고, 일본 제품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동남아가. 아직까지 그 일본이 침략 시대에 대한 그런 미련을 남겨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1919년 이후, 1910년 이후에 지금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벌써 뭔가가 이제 타계를 일본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생각보다 털어낼 분위기가 너무나 많았던 거고, 일본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국을 잡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길을 죽여놓지 않으면,
역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분위기가 터지는 거고, 사실 지금 당장 주가는 빠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여기서 주가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건 저를 믿으세요. 그건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본은 무조건 빠집니다. 주가가.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정말 뭐 확실하게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논리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것이 소재에 대한 분위기, 소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얘네들이 얘기했던 3대 소재에 대해서 먼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역 규제를 걸었고, 그럼 이 소재를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을 못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공정을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린다 했습니까? 최소 6개월 아니면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역 규제는 계속 이어진다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일본에 우리가 수입을 했던 부분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걸 벗어나기까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지금 벗어나는 구간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그냥 일본한테 미안하다 하고 일본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왜 그렇게 못하냐. 자, 여러분. 협상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정부나 여기에서 일본에 대해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위안부 그런 거 다 우리가 미안하고 그 없던 일로 하고 너희 말 따를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일본 정부에서는 아이고 그래 알겠다 우리도 미안했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또다시 거기서 추가로 한 개 더 붙이겠죠. 미안하지? 그러면 이제부터 잘하고 대신 요것도 해줘.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걸 또다시 우리가 또다시 그걸 받을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지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일본은 우리한테 야 규제 봐라 이렇게 하니까 너가 증시 빠지지? 포기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어서 알아서 기어서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만 더욱더 길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기어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증시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저도 짜증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증시 자체가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거든요. 그것을 좀 더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건데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소재, 그런 일본이라는 일본에서 소재를 받아옵니다. 얼마를 받아오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90% 정도 받아온다 하잖아요. 90% 정도. 그럼 이 90%라는 얘기는 주력 상품은 거의 다라는 얘기예요. 주력 상품에 대한 소재는 거의 다 일본품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10%는 뭐냐? 뭐 잡담 뭐 그런 것들 그냥 뒤에 사이드 메뉴처럼 그렇게 끼워주는 것을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왔던 거예요. 이게 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된 거예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잘못된 겁니다.
이때까지 이게 편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커왔고 SK하이닉스가 커왔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90이 아니었고 이게 50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50이었다면 그럼 지금 사태가 만약에 일본에서 이 50을 안 주겠다. 너희 안 줄란다. 너희 소재 쓰지 마라. 안 줄게.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50을 받던 것을 60과 70으로 올리면 됩니다. 왜냐? 50을 받고 있다는 것은 주력 상품에도 일부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정화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냐? 주력 상품이 이미 공정화가 되어가지고 얘네들의 물건을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 50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기업들이 그래? 알겠다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만하자.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야. 잘 가라. 대신 행복은 빌어주기 힘들어. 이렇게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소기업들 거를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대박 나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또.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은 여기 일본에서 90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10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급은 하고 있는데 주력 상품에 들어갔던 게 아니잖아요. 10을 받아가지고 이걸 주력 상품에 썼겠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옆에 사이드만 사이드 메뉴에 들어가다가 이거를 주력 상품에 끼워 넣어야 되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한 번만에 그래 알겠어 너희 주력 상품에 들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안 하죠. 자 일단 테스트 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아니면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베 정권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건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기술이 딸리는 게 아니고 기술은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잖아요. 불화수소도 만들 수 있는 거고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재료도 있고 레지스트 생산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에서 그냥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이어져 왔으니 그냥 받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그걸 대기업에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그런 공정화에 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테스트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뿐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간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량이기 때문에 단가가 싸고 얘네들은 그 단가를 맞춰주기 힘들었겠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또 라인도 있었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더욱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터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초일류 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초일류 기업으로 여기서 더욱더 크게 성장하려면 크게 성장을 한 다음에 일본이 그러면 결국에는 재료를 공급했기 때문에 얘네들 말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어나버리면 더욱더 건전해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정말 더욱더 큰 기업이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같이 크는 구조니까 지금 삼성전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더욱더 커진다면 거기에 대한 재료는 또 누구한테 주고 또 일본한테 들고 오니까 일본 애들이 또다시 단가를 올려버리면 삼성전자는 그만큼 또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애플에 대한 애플 마진 얼마예요? 애플은 마진이 46%씩 나옵니다. 휴대폰 팔아가지고 46%, 48%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는 영업이 얼마나 옵니까?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23%, 24%예요. 똑같은 공장에서 10,000원으로 생산해가지고 애플은 14,800원에 파는데 삼성은 12,300원, 12,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심지어 LG전자는 1,300원에 팝니다. 영업이익률이 3%예요.
이런 구조 자체가, 그러면 영업이익 1시간에 3% 남겨가지고 자기네들이 밑에 협력 밴드 업체들 챙겨줘봤자 얼마 챙겨줄 수 있겠어요? 삼성은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네들 영업이익률을 올리려고 결국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단가를 조금 더 올려, 일본이 단가를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또다시 푸시를 하죠. 야, 단가가 너무, 넘어오는 원재료, 원재료가 너무 비싸졌어. 너희가 조금 단가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 우리는 일정 부분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싫으면 돼지든지, 싫으면 하지 말든지, 계약 종이야. 반협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이제는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는 SK이닉스가 지금 정부에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네들도 구조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포커스를 맞추지 않느냐? 결국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돈을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한 돈을 받아먹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몰라야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건전하게 벗어나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라는 것이, 뭐,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쪼아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변화가 크게 나타난 그런 산업군이 아니에요, 사실. 반도체라는 것은.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지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었다, 사실. 근데 이걸 터짐으로써,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년 뒤에 3,000포인트 갈게. 이런 게 터지고 나면, 나중에는 이게 터졌기 때문에 더욱더 건전해 5,000포인트까지 터지거든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4번. 요거부터 할게요. 화이트리스트 실행할까? 이거 4번 그냥 하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강세 지속됐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나미라든지, 모나미에도 유튜브 영상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참고하세요. 쉽게 안 꺼진다 했죠. 이런 기업들 오늘 또 상한가 한번 지금 하는데, 이제 가격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또다시 거래량 붙여가지고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번 쉬어갈 수 있겠죠. 거래량 이번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되고, 대신에 내일도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장기 관점이 지금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눌림목을 조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성통상 이런 기업도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눈여겨보자.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기업들이에요. 자. 오늘 뭐 램 테크놀로지, 그죠? 리드코프도 한번 나왔었는데, 리드코프가 이거 지금 1분기 자금이 빠져나가면 대출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반등 나오는, 이런 거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냥 바닥권역이 지금 움직이는 자리고, 지금 이 125일선이 뭐라고 해요? 추세적인 부분인데, 이 밑에서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붙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보자. 아진산업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더 우세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지금 오늘 상당히 팔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상승 종목 다 해도 74, 4 다음 얼마? 78, 그죠? 그리고 여기에 91이죠. 78 더하기 91 얼마입니까? 78 더하기 91, 78, 91,
169회야. 그죠? 맞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실례가 되지만 저도 이제 머리가 조금씩 둔해진 안에 뭐 기름기가 조금 낀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169 종목 정도 오르고 나머지 2100 종목 중에 나머지는 다 빠졌다는 얘기인데 팔았습니다. 팔았고 일단은 어쩔 수 없다. 지금 파는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일단 시장 자체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일본 불매운동, 반도체 관련해서 반사이익 관련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요 흐름 자체가 지금 흐름을 조금 탔어요. 또 시기적으로 원래 7월 말이 주식시장도 뭔가의 흐름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휴가 기간이거든요. 주식시장도 조금 쉬어갑니다. 베케이션 시즌이기 때문에 큰 돈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7월 8월 달까지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큰 돈이 안 움직입니다. 미국도 조금 쉬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은 시장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본 불매,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본 화이트리스트. 지금 뭐 8월 2일 날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언론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얘기를 조금 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언론도 지금 어떠냐면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을 봐주면 안 된다. 한국 우리보다 밑에 있는 아이들이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받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문제니까 뭐 그렇게 지키는 거는 어쩔 수 없고 뭐그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러면 화이트리스트 실행할까? 엔말 이런 말이 있어요. 빈수레가 어떻다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할 것 같으면 미리 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실행에 대한 확률이 지금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자, 실행할 것 같았으면 아베가 휴가를 한 겁니다. 지금 아베가 휴가 시즌이에요. 근데 아베가 원래 8월 15일이 휴가입니다. 8월 15일이. 이때도 휴가를 갈 거고, 또 지금 7월 말에 또 휴가를 갔답니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질질 끌어보겠다. 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실행을 했을 때 다음 달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우리나라 일본하고 그런 국방 뭡니까? 그 국방 조약이 있죠. 그것을 갱신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갱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얘네들도 그걸 다 지금 짬밥 굴리고 있는 거예요. 팍 지금 막 주판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쉽게 제가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화이트리스트 실행 못한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질질 끈다. 자, 8월 15일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입니다. 엄청 중요한 날이죠.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일본은 정전일이죠. 일본도. 얘들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얘네들도 그 8월 15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기서 한국인들의 감정을 화이트리스트에 실행한다. 실행했다. 쉽게 여기에 기름을 더 붓는 거죠. 그런 짓은 안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친일 무언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야, 일본이 할것 같은데 우리가 빨리 미안하다 먼저 사과해. 사과해. 이런 거를 지금 던지는 그럴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화이트리스트를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고 조금은 장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악재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이제 조금 다 가라앉아 있고, 사실 뭐 이런 날 저도 흥이 안 났죠. 하지만 조금은 중요한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내일장 관심주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던진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올라도 제가 자랑하기도 뭐하고, 그 괜히 그 리스크를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중립적인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조금 이겨내시면서 즐겁게 그래도 투자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참 주식 하시는 분들이 휴가 안 가고 일부러 이렇게 시장 보고 있는데, 참 바닷가 못 가신 분들은 오늘 좋으셨겠어요? 오늘 파랑색을 원체 많이 봐가지고, 저도 바닷가도 안 가고 계곡도 안 갔는데, 오늘 물구경 다 했습니다. 파란 물이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기분 좀 푸시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